내 얘기 들어보이소. 우리가 인생이 어르신들 다 하시는 얘기입니다. 사는 게 바빠서 이답고 살아서 그렇지 인생이 딱 두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근데 두 분만 있다 하면 한 분은 법을 잘 지켜가면서 조심조심 살아보고 한 분은 법이 있기나 말기나 마누라도 한 열댓 명 데리고 살아보고 여자는 남자 한 20명 데리고 살아보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인생은 연습도 없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.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오늘 이 시간은 죽었다 깨나도 지구가 열 바퀴를 돌아도 안 돌아옵니다. 디디디 무조건 행복하셔야 돼.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행복하셔야 돼. 그래, 행복이 뭐고? 내한테 물어보면 나도 모릅니다. 모르지만은 어르신네들이 그래, 네 아무튼 한번 얘기해봐라. 행복이 뭐고? 하고 억지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많이 웃고 사는 사람이 최고입니다. 디디디 디디디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어차피 이 세상에 나서 이제 오래 살아야 합니다. 여러분 작년 연말 12월 동계청에서 낸 자료에 우리 한국의 100살 넘은 노인네가 2221명이랍니다. 분포를 보면 어디에서 100살 넘은 사람이 많이 사느냐 하면 전라남북도 제주도 또 통계를 내보니까 너무 잘 사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못 사는 것도 안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적당해야 된다 이 얘기. 디디디 디디디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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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만으로 35년입니다. 그런데 게르미 말고 가까이서 보니까 시큼해서 그렇지 별로 많이 안 늙었지요. 박수 안 치는 사람 내가 늙었다 이 얘기입니까? 여러분, 제일 사람이 많이 늙을 때가 언제냐면은 스트레스 받을 때,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럴 때.
부산말로 얘기하면 아바비 말 못하고 꼴속에 베이들 때. 이 말은 잘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이 많이 상할 때 이 얘기입니다. 자, 잘 들으십시오. 마음 아프고 속상하시고 어디가 좀 기쁘둥하고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노래를 하십시오. 자, 그러면은 오늘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지 제일 좋노? 아니지, 내기 들어라. 무슨 노래를 들으면 좋고 무슨 노래를 내가 부르면 좋겠노? 지신세하고 비슷한 거 골라서. 이왕에 얘기했으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서 제가 구별을 시켜드리겠습니다. 이 세상이, 이 지구에 남자 여자가 있는 한은 무조건 남자가 되기나 여자가 되기나 사랑 때문에 못이 백해입니다. 그 못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 대못이 백해있는지 쬐끄한 못이 백해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도 아시지에 못이 백해있습니다. 오늘 이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여러분 못도 빼고 내 못도 빼고 자 이럴 때 부르는 노래 이럴 때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하면 대중가요 중에서 배신자 자 갑니다 크게 크다 나 혼자 일어나 신던 배신자 배신자여 크게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